아니 주창연구소에 의하면은 옵션이 빨리 뜨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빨리 뜬다고? 끝났어? 이 양운을 삼켜주마! 근데 육상클럽도 좋지만 그 전에서부터 차근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나 그 전에 아메템부터 맞춰야 돼. 아메템을 한번 쇼핑을 해볼까? 민교왈, 아메템 안 맞추고 사냥한 거면 허송세월 보낸 거다. 맞습니다. 아메템을 안 맞추고 사냥한다면 그건 경손실이지요. 메이플에서 경손실은 죄악 중에 죄악. 보통 아메템은 근데 좀 약간 싼 템에다가 하지 않아요? 이런 가디언 엔젤 링 이런 거에는 안 하죠. 우리 직작해보자고. 아 왜 그러세요. 진짜로 비싸서 직작하는 게 낫다고? 레알? 비싸서 직작하지 말고 사는 게 원래 이 메이플의 진리 아니야? 최소 마이스터링? 민교는 어디다가 있어요? 금메자? 에? 전부 다 했다고? 아니 미친 놈 아니야? 와 진짜 개큰 손이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마이스터링은 그냥 노작에 한다? 아니면 17성을 한다? 22성이 한다? 사는 게 좋아요 마이링은. 그러면 직작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디다가 직작을 하라는 소리인가요? 에르다 파운틴 원킬 내려면은 마이링에 직작하라? 아 그래? 그러면은 직작하는 것 자체는 일단 손해가 볼 수가 있어. 잘 뜨더라도 손해일 확률이 높아. 근데 유튜브 각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번에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엔 이득을 볼 차례야. 선생님 머리에 실밥이 풀렸어요. 잠깐 노작 사서 유니크 잠재가 더 나요? 제가 또 이벤트를 열심히 했거든요. 이건가? 맞는 것 같아. 이건 것 같아. 노작을 사자. 이거야. 1, 2, 3, 4, 5, 6, 7. 행운의 7번을 사자. 사분정. 차라리 17성을 사라고? 17 주문서도 있구나. 대체 주시나요? 이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열심히 이덴티스크를 탐험한 거거든. 이거야. 블랙큐브도 받아버리잖아. 그리고 기간제 불큐부터 한번 질러보는 건가? 잠깐. 이번에는 뭐 할 예정이냐면 템을 맞췄는데 아메템이 없어서 사냥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 운을 실험해볼 겸 아메템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여기서 아획 두 줄이 뜨면 개이득, 아획 매획이 뜨면 이득, 매획 두 줄이 뜨면 조금 이득, 나머진 개손해. 스탯 33%가 뜨면 개이득, 30%가 뜨면 조금 이득, 나머지가 뜨면 개손해인 마이스터링 큐브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세 줄 잘 뜬다. 뭐야? 레전드리 가자! 레전드리 여야만 해. 레전드리 가자. 가자! 이거예요. 어? 두인님? 근데 봐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걸 맞춰야 되냐면 드메 곱하기 5개, 드드 곱하기 2개, 드 스탯 1개 맞춰야 되잖아. 지금 이게 뜬 거잖아. 수요 없어? 이건 너무 애매해서 안 팔린다. 아니 주창연구소에 의하면은 옵션이 빨리 뜨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빨리 뜬다고? 바라도 게이득? 써도 게이득? 끝났어? 등업하고 불큐 3개로 뜨는 게 말이 되냐? 아 근데 약간 대합하는 거 보이니까 진짜 잘 떴나 본데? 근데 내가 방금 40억 이득을 봤는데 한 번 정도는 더 즐겨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내가 유니크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가 없어서 유니크를 살지 노작부터 시작할지 이걸 정해야 돼요. 무조건 유니크? 그러면 얘랑 얘 중에
이약수로 사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그냥 가볍게 50개 만에 레전드를 띄워볼게요. 오, 씨. 세 줄 잘 뜨네. 슬슬 올 때 됐습니다. 아! 이게 뭐냐? 엠블렘을 돌렸다면 000이 나왔을까요? 아, 깜짝이야. 왜 그래? 나 레전드리 가는 줄 알았네, 씨. 대단하. 천장 반응으로 보고 전자녀 놀릴 생각하니까 신난다 신이나. 천장 전에 도착했습니다. 자, 인트 인트. 아, 롱롱. 좋은 기운 넣어두면서 민교의 큐브론에 의하면 두온업을 골라놓으면 안 뜬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36%가 띠용? 떴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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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 얘는 그냥 딱 분전이야. 아, 근데 오늘 좀 큐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앱솔 쓰는 애가 뭔 육성 클럽이야. 유추 드릴게요. 왜 이렇게 뭔가 느낌이 좋지? 아닌가?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면서. 하지만 막을 수 없으면서.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 가인링, 자, 옵션 그냥 세 줄 하나만 뽑을게. 여기서 딱 세 줄 뜨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오늘의 큐브 깔끔할 것 같은데. 아, 럭시치! 아, 이트시치! 제가 직접 띄운 거거든요. 엄청 빠르게. 참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어? 갑자기 옆을 돌아보니 데이브레이크 펜던트가 있었네? 어라? 등장 밑이 어두웠네?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 좀 저려졌나봐. 33포를 계속 노리고 돌렸더니 30포가 떴는데 헷갈려. 앱솔은 30퍼가 맞아요. 33퍼는 아케인부터. 그러니까 저게 딱 규단급이라 이거야. 30퍼가 이분 봉합된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일단 AD 돌려보자. 편안. 아니 듀단급 완성해놨는데 이거 칭찬이지? 아니 칭찬이지 그치? 듀단이 만든 데이브레이크 펜던트. 그래서 지금 현재 김두단 스탯 3.7에서 데이브레이크를 낌으로써 4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일 듀단! 앞으로 듀얼 블레이더의 3위가 될 자! 스탯 3번 찍었습니다!